Then tonight we're gonna study basic English. First, lesson one, greetings. Greetings. Yeah. So in English, now when two people when they exchange greetings each other, first, so one guy, yeah, asks and the other answers that. Yeah. Question, answer. Yeah, question, answer, and answer, and then question and answer. Like this. Question, answer, and question, and answer. Yeah. Okay. Please make sure that this procedure first. But how about to compare with Korean styles, Korean manners? Korean manners. Yeah, in greetings. Manners means 예절. 매너가 매너가 아닙니다. Manners는 예절이고요. 매너스 예절. 예, 매너는 또 방법이 되는데요. 다 다릅니다. 매너리즘에서 그게 매너였구나. 방법에 찌들어서. 예, 그렇죠. Manner하고 manners, manner and manners are different. 예. 그럼 또 이제 예문을 통해 가지고 해야 기억이 나기 때문에 어차피 단어는 지금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요거 적어 놔봤자 매너는 이거고 매너즈 이렇게 외워봤자 안 외워집니다. 예. 그리고 okay. 요거는 좀 패스하시고요. So in Korean manners, they say. So when they exchange greetings, just they make a question, and then the other one makes a question too. Question and question, I mean. Like thi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eah. Okay, I'll go in Korean. 자, 한국에서는요. 자,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사실 의문형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또 안녕하세요예요. 맞아요. 예.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왜냐면 시킨 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하자면은 안녕하세요 하면은 나 안녕해. 이렇게 가야죠. 예. 그러면 혹은 그게 아니면은 안녕하지 않아. 이렇게 가야 되겠죠. Right? 예.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느냐? 예. 우리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 두 번째. 예. 리액션이 필요가 없죠. 리액션이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인터랙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째서요? 네, 인사라는 형식만 취하면은 그만이고. 아, 뭔 말인지 알겠다. 네, 형식 위주고 상대의 반응을 알 바 아니다. 네, 알 바 아니다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답정너. 네. 근데 영어를 보세요. Hello, how are you? 하면요. 뭐로 대답을 해요? 예, 네, 뭐로 대답을 해야 돼요? 자, 난 괜찮아. 예. I'm fine. I said, I'm angry. It's also. 그렇죠. In English, when they exchange greetings each other first, they should, maybe must. 자, must는 좀 아닙니다만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they should answer that.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The first one is, yeah, they make answers. 예. 우리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차이가 생기고요. 두 번째, after answering that, and then the second one, make a question again. The second one makes a question again.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예,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지냈어? 어떻게 지내? 그냥 이제 잘 지내. 우리식 인사는 아닙니다. 이건 우린 얘들은 이렇게 인사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식이기 때문에 잘 지내 보세요. 잘 지내. 나는 묻지 않아. 이거는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예. 그럼 한국식의 오해를 볼까요? 영어를 가르쳐줬어요. 영어를 가르쳐주면 하와이를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Hello, how are you? 네. 그래서 제일 웃긴 거 이거예요. Hello. 네. 하고 자, Hello 하니까 Hello로 그냥 끝나. 네. 뭐 Hello. 이거 틀린 건 아닙니다. 요 Hello는 있을 수 있어요. Hi 하니까 Hi. 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식적인 어떤 사교적인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예, Hello, how are you doing? 유잉의 Hello는요. 인사라기보다는 어이 거기 정도입니다. 어이 거기. 아가 주고. 예, 왜 거기? 그러니까 답변이 Hello 하니까 Hello 하면은 어이 거기. 어 왜 거기? 그는. 아. 인기척을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인사 이전에. 예. 아 인사 이전에 나를 보아라. 예. 그러니까 저기요 유수준이에요. 저기요. 어 왜 그러세요? 혹은 저기요. 어 그래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헬로입니다. 하이 마찬가지고요. 예. 좀 감이 오시죠. 헬로 헬로도 안녕하세요. 뭐 하와이도 안녕하세요. 북한 뭐 다 똑같지 뭐 그럼 예, 말이 안 되죠. 예. 사실 기본적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그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자는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지고 어떤 말이나 어떤 말의 쓰임새, 어떤 문장의 어떤 그 유시지죠. 어떤 상황에서 그걸 쓰는가를 완전히 이해하려면은요. 한 10년 걸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네, 간단한 인사도 한 5년 써봐야,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차라리 느낌이나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라는 거는 모국어로 빨리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예. 네. 이 내용을 명확히 개념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그걸 다 영어로 설명을 하자 하면은 일단 초학자들은 못 알아들을 거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지 말고 그냥 막 쓰다 보면 알게 되는 거 아니냐. 예. 두리뭉실하게 뭐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겠죠. 계속. 예. 교육의 첫 번째 목적, 어학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자연습득보다 더 자연습득으로 안 되는 거, 자연습득보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단기간에 입력을 시켜주려고 교육을 하는 거지. 예. 네. 그 더 힘들게 하려고 교육을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그랬겠죠. 그냥 호주 가서 그냥 쓰다 보면 알게 돼요. 나도 그렇게 했겠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연습득이 되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8년, 10년이 걸립니다. 우리 한국어 익숙해지는 데만 해도 한 10년 걸렸잖아요. 아. 예. 그래도 어려운 말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자연습득으로 어른이 그거를 아무런 개념 이해 없이 가겠다는 거는 많은 시간을 요하고 결국은 뭐 제풀에 지치는 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와이 넘어갈게요. 그럼 하와이 보세요. 자,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은 실수. 아이들 이제 인생 영어를 가르쳐 놓으면 하와이유 하면 우리 안녕하세요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면 얘들 또 상대방이 또 하와이유 이렇게 해요. 하와이유. 하와이.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보면 안 이상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했는데 뭐가 문제일까? 근데 하와이유 할 때 하와이유로 답하는 거 한 번도 못 적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제대로 아신 겁니다. 그래도 어릴 때 어학원 다녀본 것 같아요. 예. 아, 약간 예.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그것도 안 다닌 입시학원 다닌 학생들한테는 회화를 가르쳐주면 하와이유 하면 또 하와이유 그래요. 하여튼 저 지역에 많이 그럽니다. 전혀 이제 하와이유가 하와이유된 개념 설명 이전에 하와이유가 쓰이는 상황을 못 봤다는 거죠. 예. 물론 개념 설명으로 다 해결된다는 건 아니고요. 쓰이는 상황들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교사가요. 아. 하와이유. 하와이유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하와이유 했는데 아까 파인하고 치웠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틀린 거는 할 말이 없는데. 틀린 거는 아닌데 안 됩니다. 그냥 파인. 어떻게 지내?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 배려가 없는 패턴이 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하와이와 그냥 하이하이는 요건 맞고요. 헬로헬로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와이유 요거는 완전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유 했는데 파인하고 대화가 끝나버리면은 요건 또 틀린 거는 아닙니다. 많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네. 반드시 땡스 네 땡스 and you 예 good and you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간 질문 받은 쪽이 답변 후에 바로 물어보고 간. 아, bye, and you?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중1 영어 교과서 보면은 자, 한국어로 이렇게 되죠. Fine, thank you, and you. 네. 여기 얽힌 좀 비극적인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In LA, on the road, and a Korean guy got a traffic accident, and then he was put under the car. Car. Yeah.
And then he was waiting for any help from the police. And then police arrived there. The policeman asked him, Hey man, are you okay? How are you? 자, how are you는 우리 인사말이라고만 생각했죠. 아닙니다. 너 괜찮냐? How, 상태가 어떠냐? 괜찮냐? 예, 네, 이런 걸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쓰임새죠. 인사라고만 하고 있었죠. 상관을 못했는데. 예, 너 상태 괜찮냐? How are you? 이럴 땐 조금 더 오버가 되는데요. 야, 그러니까 how are you에는 최소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How are you? How are you? 했습니다. How are you? 어때? How are you? You가 올라가요. How are you? How are you? You. 예. How are you? How? 그다음에 반가워서 How are you? Hey man, how are you? 가 있어요. 여기 두 번째 패턴. 그다음에 조금 더 심각하게 SE로 쓰는 상태에서 두 번째 패턴하고 비슷한데요. 좀 심각하게 How are you? Are you okay? How are you? 이렇게는 예, 좀 더 톤은 같고요, 두 번째랑. 굉장히 절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영화들을 보다 보면은 요 다양한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물었어요. How are you? 하니까 예, 깔려있던 사람이요. 예, the man under the car, he said, he answered that. Fine, thank you, and you. 아. 예, 전혀 이제 감정의 기복이 없이 이제 그 외운 영어를 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이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중학교 때. 예. 그 전설이 있습니다. 실환진 저도 몰라요. 하도 그 소문이 많아가지고 Fine, thank you, and you. 그래가지고 Wow, that Korean guy may be a Terminator. 네. 네, 한국인 터미네이터 설이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 이거 보니까 웰컴 투 동막골의 영화 보셨어요? 아, 못 봤어요. 한국 영화 안 본 지 10년이 넘어가지고 물론 가끔 좀 보고, 재밌는 영화도 보고 싶긴 한데 기회가 없어가지고요. 네. 거기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거기는 엄청 깡촌인데 미군이 그거 한 명이 그 깡촌 사람들이 붙잡혔어요. 네. 미군을 묶어놓고 마을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안 한 사람이 How are you라 모르는데 미국인이 당연히 안 괜찮지기 병신아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걔가 머리를 긁으면서 이상하다 왜 I'm fine thank you를 안 하지? 그 수준이죠. 그렇죠. Right. 그래가지고 예. 네. Fine, thank you, and you로 이제 한국인, Korean is a kind of Terminator or cyborg, 예, 예,로 이렇게 소문이 났다라는 이제 참 슬픈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일단 인사해서 오늘 약간의 이제 어떤 강세를 우리가 조금 하게 되게 되는데요. 지금 일단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책 읽듯이 하는 영어를 이제 좀 벗어나자. 예, 요게 일단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아까 원래대로 하던 주제로 돌아가서요. 나만 좋고 끝나선 안 되고 상대방에게 물어주는 게 예의다. 라는 게 여기 인사말의, 인사 오늘 레슨 1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Okay. Did you get that? 예. 예, 예, 예.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심지어 뭐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타고 하면 조금 어렵겠지만 가다가 있잖아. 봐봐,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아는 사람 마주쳐도 hey man, hello, how, hello, hello, 뭐 좀 아는 사람이죠. 뭐 그러면 이제 뭐 hey man, 뭐 how are you? 그러면은 yeah, good, good and you? 빠르, yeah, good and you? 보세요. 가면서도 good and you? 그러면은 예, yeah, good and you? Yeah, I'm good. 예. Yeah. I'm good. See you. 그리고 되게 빨리 말하잖아. 예. How are you, man? 예. I'm good. And you? 예. Yeah. I'm also good. Yeah. See you. 이런 식으로 하고 지나가요. 아, I'm also good이라 되겠네. 예.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혹은 뭐 똑같은 인사하면 지겨우니까 뭐 다른 말 많은 패턴 있겠죠. Not that bad. 예. Yeah. Not that bad. Have a good one. 네, yeah. 네. You too. Bye. 예. 아, 굉장히 빨리. How are you, man? 예. 뭔가 대답을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거를 아침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현지 가면은요. 예. 그래서 하와이 자, 우리 그러면 한번 그 앞부분 저 페이지 펴 보시죠. greetings. 예. 아, 프린트 안 드렸죠, 제가? 네. 아, 프린트 집에 프린트기는 있죠? 아, 프린트기요? 뭐지? 지금 이 컴퓨터로는 안 되는데 그래도 그거 뭐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옆에다 틀어놓고 하면 되죠? 아, 오케이. 아, 집에는 프린트기 있긴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다른 컴퓨터로 뽑아야 돼요. 아, 오케이. 지금 말고. 예. Maybe later. Alright.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greetings 이론을 수업하고요. 지금 잠깐 연습을 해볼게요.